내가 깨어있음. 참나는 자명하잖아요. 참나 만나는 건 내가 모른다 했을 때, 그 에고를 내려놨을 때, 텅 빔이 느껴지고, 명료한 의식이, 시공을 초월한 명료한 의식이 있는 그 상태. 그 다음에 그 차크라, 몸 안에 에너지를 주입해봤더니, 내몸 안에 7개의 차크라가 있고, 그에 연결된 경락이 있더라. 이건 확실하죠. 거기 에너지를 주입하면 주입할수록, 어떤 경락의 몸이 육체 자라듯이 무럭무럭 자라더라. 하는 거기까지는 확실하죠. 그 다음에 육바람에. 어릴 때부터 내 안에 어떤 울림, 여러분도 저 포함해서 모든 이가 울림이 있었고, 따라가준 분도 있고, 안 따라가준 분도 있고, 따랐다, 안 따랐다 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은 여전히 지금도 나이 먹었어도 무슨 일을 할때 어떤 그 양심적인 울림이 내 안에 존재하더라. 그걸 따라갈 거냐 말 거냐. 지금이라도. 에이, 나이 들었으니까 포기할래. 그냥 살든 듯 살아야지. 뭐, 그걸 뭐, 그게 뭐라고. 그냥 양심의 가치가 아닌가? 뭐, 이렇게 뭐. 그냥 좀 선량하게 살라는 울림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할 건지, 그냥 그걸 우주에 어떤 나한테 어떤 보내는 신호라고 생각할 건지, 그건 하나 확실하잖아요. 한번 따라가봐 하고, 한참을 따라가 보시면은, 좋은 거네. 이렇게, 나를 올바르게 인도하려고 하시는 거네. 하는 그것만 느껴지잖아요. 절대 나를 나쁘게 인도하는 울림은 아니거든, 절대. 따라가 보시면. 그러잖아요. 내 몸도 돌보지 않고 어떤 우주적인 명령을 내리는 자리라, 뭐, 타는 반영 모드에도 많이 반영함을 할수록 되게, 예, 바르게 살아가라는 울림이죠. 그 바람이라는 게 이제 나나 모두를 위하라는 거죠. 너만 위하지 말고. 그세 가지는 확실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로 삼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곁가지죠. 재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물론, 연계도 있고, 연계도 가봤고, 뭐, 유체이탈도 있고, 에너지체 분리도 있고, 다 있죠. 있는데, 그건 뭐, 이번 생에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 여러분한테 다 자명하다고 말씀드리기가 그래요. 예. 해본 사람한테는 자명한 일인데, 유체이탈도 안된 사람한테는 여전히 막연한 얘기고, 전생담도 여전히 막연한 얘기고, 그러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전생이 있습니다, 정도. 제가 봐본 바로는 전생이란 게 있고, 그렇지만 다 믿느냐, 그건 아닙니다라고 하는 정도지. 과학자들 연구하듯이 받아들이셔야 되고, 재미는 곁가지는 곁가지대로, 볼륨은 볼륨대로 챙기시고, 내가 주로 해야 될 것과 곁가지로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얻어지는,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그런 부분에서 왠지 공부가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하다 죽으면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건가요? 그건 아닐 것 같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 닦은 것 같지는 않은데. 분명히, 나도 어느 한계 속에서 더 닦고 싶었지만은, 생도 부족했고, 너무 늦게 알았고, 근데 한 대까지 했는데 이렇게 끝날까? 이렇게? 그건 아닐 것 같잖아요, 우주가.